무속인은 본인의 운명을 알고 있다. 하나, 이거 둘, 궁금한데요? 셋. 아, 지금 두 분은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 제가 모른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인생사 세웅지마라고 하잖아요. 네. 제가 무당이 되고 나서는 나는 너를 알겠지만 저는 저를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알고 있는데요. 네. 가능하면 이제 모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실례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까요? 글쎄요. 살아봐야 알겠죠. 무속인도 자기 점을 볼 수는 있어요. 아. 그게 천기인 우설이고 운명에 관한 거라는 거는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네. 깊게 보려고 안 하죠. 자기 자신의 문제들은. 아. 예. 오히려 자기 자신은 모르고 싶어하는 거예요.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모두 다 맞추는 건 아니다. 궁금했습니다, 정말. 하나, 둘, 셋. 아, 네. 이것도 또 다 맞추는 건 아니다는 얘기네요. 운명은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지만 다는 못 맞춰요. 어느 정도는 이제 거의 이제 90%는 할 수 있지만 그 10%는 맞추기가 힘들고요. 그거는 뭐 그분이 이제 하시기 나름이에요. 네, 그분의 마음이 더 중요하신 거고 어떻게 행동을 하시냐가 또 중요하신 거고요. 당신 뭐 내일 잘 뛸 거야. 그래도 그 사람이 안 뛰면 어쩔 수 없군요. 그렇죠. 한 번에 이런 손님도 있었어요. 네. 자기 속옷 색깔을 맞춰보래요. 아니 그런 게 무슨 내가 네 반스 색깔 맞추려고 신받은 거 아니라고. 맞습니다. 응. 저는 몇 시 화장실에 가야 되냐고. 맞아. 화장실을? 맞아. 네. 화장실 언제 가야 되냐고. 그죠. 몇 시에 물을 먹어야 되냐고. 물을 언제 먹고 그쵸. 화장실 언제 가야 되냐고. 그럼 거기에다가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알아서 하시라고 해요.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신이지.